육즙이 상당합니다. 조금만 찍었습니다. 과연 등심에 맞습니다. 아유, 참 정말 보기 참 힘듭니다. 힘들어. 저 정말 혼자 먹기 미안할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. 말이 안 나오죠? 예, 네. 없어요. 씹히는 게 별로 없네요. 그러니까는 그냥 녹는 듯하게. 살살 녹죠. 네. 그냥 살짝 할 때마다 그냥 싹싹 빠져. 녹네요, 녹아.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우. 그 중에서도 엄지를 쫙 세우고 싶은 건 이 육회 비빔밥입니다. 보통 시중은 고기를 넣더라도 비빔밥이라도 20g, 30g 정도 수입사인 대부분인데요. 저희는 한우이고 100g에서 120g의 예, 생고기를 넣습니다. 몇 배 차이가 나네요. 네, 가격도 7천 아주 착합니다. 굉장히 저렴한데 고기가 반을 차지해요. 아이고, 어디 가서 저런 거 비빔밥 먹어보겠습니까? 저 가격에. 네, 완주군의 건강한 농산물과 육회의 만남. 지금까지 먹어본 비빔밥들을 맛있게 하더라고요. 여러분,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육회 비빔밥 드셨습니까? 고기 다 들어가요. 와. 그야말로 폭풍 흡입. 고기를 그렇게 구워 먹었는데도 먹고 먹고 또 먹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육회 비빔밥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고기가 살살 녹네요, 진짜로. 그리고 그 밥과 그 고추장과 그 참기름의 그 향기까지 행복합니다. 야, 육회 비빔밥의 인기도 상당한데 정말 누구나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인가 봐요. 그렇습니다. 육회와 온갖 채소 그리고 각종 재료를 인심 좋게 넣어서 누구나 한끼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했는데요. 배불리 먹고 나서 이 맛 좋은 한우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농가를 찾아놨습니다. 산 넘고 물 건너 다음 곳은 완주군 비봉면인데요. 소 여기 있네, 소. 소들아! 형 왔다, 형! 꼭 알아듣고 찾아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안녕하세요. 협동조합의 1등 공신을 찾으러 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? 하찮은 말씀입니다. 일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소가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? 한 300여도 헤어가고 있습니다. 전국을 통틀어 가장 먼저 한우 협동조합을 만든 완주 그 1등 공신인 조용호 이사장의 농장인데요. 20여 년이 넘게 소만 길러온 백타랑의 기운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. 예, 좋은 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종축 개량을 꾸준히 해왔어요.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소는 한 마리도 일부러 나가지 않은 숫송아지가 되든 암송아지가 되든 내가 다 여기서 생산하는 소는 제가 그 사육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저희 소 이번에도 출하한 것 보면 거의 100%가 1등급 이상 다 나왔습니다. 진짜.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고 있는지 소만 봐도 그냥 딱 알겠더라고요. 저는 이 정도면 몇 킬로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이 정도면 한 400-450킬로대 그렇게 나갑니다. 700-450킬로대요? 예. 상당하죠. 그러면 사람 뭐 한 8명, 9명 정도 무게를 갖고 있네요. 그렇죠. 야. 제 기준이에요, 제 기준. 이렇게. 이렇게. 잘 먹어라. 자, 무럭무럭 커라. 무럭무럭 커지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. 형이 맛있게 먹어줄까? 그런데?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. 먹어봐. 삐진 것 같아요. 안 먹더라고요. 먹어봐. 그러게 왜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. 말실수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. 이 농장도 그렇고요. 완주 대부분의 농가에선 유기농산물 사료와 무항생제 사료로 소를 키우고 있는데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바닥이 되게 푹신푹신해요. 네. 침대 같은데요? 무항생제 인증 농가라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.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를 제공하기 위해 또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늘 열심히 뛰는 조용호 이사장. 이런 숨은 노력과 정직한 땀이 있기에 완주 한우 협동조합이 빠른 시간에 성장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? 네, 그렇네요.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네요. 맞습니다. 이제 한우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 한 해만 2만여 농가가 폐업을 했습니다.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한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 유통까지도 한번 해결을 하자. 그럼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
늘상 손해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현상들을